서인국 씨가 노래 한 곡만 남겨놓고 군대로 떠나셨습니다. 정인 씨, 섭섭해하지 마요. 라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올해에는 많은 스타들이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저도 섭섭합니다. 짐승돌에서 사제로 변신한 옥태균 씨는 새영화 시간 위의 집을 마지막으로 입대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사전 제작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 촬영을 마친 주원 씨도 이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입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시완, 지창욱, 이민호 씨까지 제가 아끼는 스타분들이 전부 군대에 갈 예정이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서빈 씨, 다들 입대 전이어서 그런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섭섭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눈을 감아주자고요. 가수 겸 배우 서인국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인국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한 부대에 입대했는데요. 모자와 마스크를 쓴채 모습을 보인 서인국은 당초 예고한 대로 별도의 인사 없이 조용히 부대로 향했습니다. 대신 서인국은 입대 하루 전인 27일 팬송 함께 걸어를 발표했는데요. 또 소속사를 통해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더욱 늠름하게 돌아오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짧게 머리를 자른 서인국의 모습이 지인의 SNS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서인국의 입대와 함께 입대를 앞두고 있는 스타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시간 위의 집을 통해 사제로 변신한 2PM의 옥태견은 영화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입대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좀 몸가짐이 좀 발라지고 좀 정말 항상 기도드려야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변하긴 하더라고요. 지창욱은 입대 전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를 통해 한번더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최근 지창욱은 화보나 영화 특별시사회를 통해 부지런히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영화 보러 왔는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 너무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즌 화이팅! 2006년 교통사고로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은 이민호도 입영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이민호는 DMZ 더 와이드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자연 다큐멘터리 프리젠터로 나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심정은 모든 배우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쉽고 저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한 작품이라도 더 하고 가고 싶다라는 일적인 욕심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이 밖에도 주원, 김수현, 빈지노 등 1980년대 후반생 남자 연예인들이 줄줄이 군입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군 복무 후 더욱 늠름하고 멋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스타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